Qu'est-ce que tu as fait de bien?전국 최초,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최초! 유튜브 최초로 시도하는 프로그램 지역소멸 위기 주제를 다루는 지소극! 네, 조금 늦었지만 잘하셨습니다. 자,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소극 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나? 라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이제 5화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의 공이 가장 큽니다만 먼 거리를 달려와 주신 두 분의 공이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약속대로 호두 과자를 들고 오셨고 굉장히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기수 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좋은 도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장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기수 소장님 덕에 이제 천안하면 좋은 도시 이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소식 짚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요, 자, 경상권 대표 주자로 오셨습니다. 조한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31년째 사과농사 짓고 있는 조원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원희 대표님, 제가 선거 기간에 붙여드린 별명이 사과농업계의 정우성, 네. 상주의 정우성인데 오늘 약간 제임스 딘 분위기입니다. 시작 전에 제작진 이런 말씀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 요새 사과농사 짓느라고, 사과농사는 이게 장마 전까지의 관리가 가을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계속해서 일하면서 따듬지를 못해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미장원 들렀다가 우리 그 미용사 선생님께서 이쁘게 꾸며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자, 농업계의 생생한 소식은 물론이고 또 지역의 다양한 주제를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깊이 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역 소멸 위기 하면 우리가 문제점을 짚기도 합니다만 지역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다. 자랑거리를 들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바로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지역에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정주 환경이라고 하죠. 주택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요즘은 소장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교육. 그렇습니다. 예.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인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이런 사례는 자랑하고 싶다.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사례다라는 것을 두 분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조원희 대표님께서 상주시에 있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학교 소식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저기가 학교 맞습니까? 혹시 놀이터 아닌가요? 어떤 곳인가요? 상주는 이렇게 공교육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들이 행복한 교사들 때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그렇죠.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학교는 8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는 풍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주도를 했지만은 지역 사회에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이미 경기도나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뭐 중남에서 이제 교육 혁신을 하는데 이제 모델이 된 학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세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두 학교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 민간 최초로 2009년도부터 이제 상주 귀농귀촌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귀촌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상주로 이제 유입되는 인구들이 교육을 찾아서 젊은 부모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상주를 교육이 너무 좋다고 해서 찾아온다. 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저런 남부초등학교 같은 사례가 이제 소문이 난 거네요. 그렇죠. 저기 보니까 제가 너무 특이한 게 저 물놀이장인데 학교의 물놀이장이다. 학교의 물놀이장.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이제 이 표현이 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고무대야. 어른들은 고무대야. 빨간 대야. 빨간 대야. 그걸 제가 사실 뭐 김치 담그는 거 몰래 가져다 혼나고 그랬는데 저긴 정말로 잘 만든 것 같거든요. 저거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은 에어버스 물놀이장이지만 그전에는 그 바로 앞에 그 갑장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옛날처럼 이제 물놀이하고 2박 3일 선생님들하고 캠핑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초등학교에서 다 진행을 했죠. 그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더 재밌는 것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2박 3일 스키장 가죠. 아. 스키장 가는 것도 전부 무료로 가죠. 뭐 자전거 타고 보면은 낙동강 달린다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사실 아이들도 즐겁지만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27명까지 떨어졌던 학교예요. 상주 시내 남부 초등학교잖아요. 그 남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폐교 대상으로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60명 이하면은 이제 그 강제 폐교 또는 권고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래된 저 김부겸 총리가 졸업한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를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혁신의 공교육 체계 내의 혁신 모델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백원 초등학교 북부 지역의 백원 초등학교로 그 다음에 이제 상주 전반으로 이렇게 퍼져서 지금 미래교육 지구 사업을 하는 그래서 상주가 초중학교 공교육 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수 소장님 솔직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릴 때 학교 가는 거 좋아하셨나요?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셨나요? 어릴 때 뭐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친구들하고 놀 수 있으니까 뭐 공부 이런 것보다는 학교 저희 어릴 때는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오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놀이하는 거 말고는 학교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죠. 예, 근데 저는 어릴 때 학교를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학년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고학년 학습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기 싫고 어릴 때는 친구들하고 놀 생각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은데 저런 학교라면은 아이들도 부모들도 와 빨리 학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자. 백원 초등학교도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학교로 오늘 자료를 조사해 오셨는데 아 저거 학생들 무신기 행사 저거 정말 학생들 좋아하나요?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죠. 학교 안에 이제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논을 빌려 가지고 매년 저렇게 이제 학부모들하고 같이 모심기 행사도 하고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서 떡을 해서 나누는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상주 농민회가 또 이제 그 통일살 손모내기 행사도 하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갖다 꾸준히 해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원 초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좀 조사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 장면만 보면 아유 저 애들하고 선생님이 고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요.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환경의 문제, 기후위기 문제, 친환경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저런 과정에서 대화를 나눈다 이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럼요. 저런 것들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제 인성을 길러주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닥칠 사회적 그다음에 먹거리 위기 이런 거에 대응하는 데서 이제 먼저 피부로 체험함으로써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본에도 보면은 야마가타라는 곳에 그 신칸센을 타고도 한 3시간, 도쿄에서 한 3시간 가야 되는 이런 학교인데 미숙소 학교라고 그런 학교들은 먹거리 교육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멀리까지 산촌까지 유학을 오는 도쿄에서도 유학 오고 그런 아주 지역을 학교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즘 그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일부 지역에 학원이 생겼는데요. 초등학생만 있다라고 합니다. 의대 가기 초등학생만. 물론 이제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지만 저는 좀 슬프다.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부터 입시 교육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런 교육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대화했을 때는 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또 화북초등학교가 뭐 우수학교로 많이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 신나는 작은 학교가 참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신난다는 거죠? 화북초등학교는 저기가 이제 충청도하고 경계되는 곳이에요. 성리산 자락에 있는데 이제 본교가 하나 있고 분교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산골짜기이다 보니까 저기가 이제 상주에서도 귀농 또는 귀촌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이게 자리 잡은 곳이에요. 풍광도 좋고 이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는 전 국가적인 문제여서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같이 이게
AI 융합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도 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오늘도 제가 운영하는 체험 마을에 전교생이 27명인데 27명이 오늘 오전에 교사들 전체 나오고 체험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주계의 제임스 딘으로 등극하신 분의 깨알 자랑을 잠깐 들으셨는데 이런 자랑 정말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 학생들이 신난다 말만 들어도 너무 좋고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신난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 학교에 굉장히 재미있는 시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른들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로 만든 아주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기 온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교실 뒤쪽에다가 놀이 공간 겸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들어 준 거죠. 지금도 뭐 오늘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심층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어른들이 또 그걸 발전시켜서 저런 시설 만드는 게 너무 좋은데 장기 소장님 저는 순간적으로 장기 소장님 저 시설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저렇게 사랑방처럼 좋은 곳에서 뭘 가장하고 싶으세요? 죄송하지만 만화책 읽기요. 그렇죠. 만화책 읽기라든지 뭐 퍼져 읽기라든지 뭐 실제로 저런 경험들을 저희가 학교 내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거의 없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대신 저희는 그나마 학교의 자연 공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좀 살았다 한다면은 지금은 저런 공간이 거의 자연에도 없고 일종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시도고 실제로 아이들 스스로 내가 제안했을 때 그것이 구현된다는 걸 할 때 그 성취감 또한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저기 모여서 가끔 뭐 군밤도 까먹고 뭐 만화책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있으면 만화책만 보진 그렇죠. 않을 거거든요. 뭐 같이 숙제도 하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정말 좋은 학교다 이렇게 소문이 난 곳인데요. 경북 미래학교인 상주 내서중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여기가 좋은 학교라고 평가를 받고 있나요? 지금 이제 내서중학교와 나군중학교가 있는데요. 내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초 백원초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중학교 교사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같이 해서 이제 상주에서 보은으로 가는데 이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인데. 공간 혁신 작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공간 혁신한다. 그럼요. 학생과 교사와 같이 앉아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어. 근데 공간 혁신이 중요한 게 이제 학교와 교도소가 구조가 똑같다고 해요. 그게 이제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실제로 건축가가 한 비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시하기 좋게 만들어놨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학교를 칸막이요. 공간 혁신을 해야 이게 생각의 혁신이 온다. 이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해서 일단 교실 공간은 줄이고 다양한 이제 그 학습 공간을 만들고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 시설은 또 카페처럼 꾸미고 뭐 이렇게 만들면서 그 공간에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만든 공간이죠. 정말 미래학교라는 명칭을 써도 되겠다. 내서중학교보다 이제 더 멋지게 만든 곳이 이제 나군중학교죠. 그 다음에 시행착오들을 좀 극복하면서 또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생들한테 자꾸 체험학습하면 직업 체험학습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내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보다 폭넓게 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려면 저렇게 다양하게 공간도 바꾸고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내가 이 교실의 어떤 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학생들은 뭔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저 학교는 더 재밌습니다. 약간 휴식형 카페 같기도 하고 저게 외국에서는 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쉽지 않은 저희가 어딘 것 같아요. 저 공간이. 지금 뭐 놀이동산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어디로 보이세요? 저? 도서관인가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을 저렇게 되는군요. 저런 공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도 있지만 또 악기 도서관도 있어요. 악기 도서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악기들을 뭐 다양한 타악기나 현악기나 관악기나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악기 도서관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은 카페처럼 돼 있고 1층 공간은 전부 다 외부와 소통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다음에 어떤 공간을 가든 교무실을 또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교무실도 카페처럼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낙원중학교 그러지만은 낙원중학교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에서 사실 책 보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고 책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저희 풍경을 보면서 또 잠깐 쉴 수도 있고 네. 우리 자꾸 도서관에 가면 책 봐야 되는데 문제집 푼다. 한동안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저 학교라면 책도 보고 또 복도에서도 쉴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어, 그럼요. 예. 화면의 뷰가 아주 그냥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 끝내줍니다. 끝내주죠. 예. 장희 소장님 혹시 월요병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아, 당연히 인간은 특히 저희 때는 있죠. 아, 근데 월요일이 가는 심란함들이 좀 있죠. 저 학교 학생들이 월요병이 거의 없을 것 같다. 네. 그죠? 학교에 가 생각하면 나름 즐거울 수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반론은 나중에 한번 두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학교가 학생들에게 물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 전체에도 영향이 안 미칠 수가 없겠어요. 어, 그럼요. 이제 내서중학교 그다음에 나군중학교 사례들이 전체 이제 학교에 영향을 다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교육의 수준이 학생 중심으로 또 이제 창의교육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체험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상향평주가 되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저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의 마음이, 심성이 얼마나 다채롭고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형형 색깔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가질 거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애를 셋 키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온 학교예요. 우리 낙동 면소재지에 있는 학교고 해서. 자녀분들은 이 학교 다닐 때 좋아하셨나요? 저희 애들이 다닐 때는 저렇게 좋지 않았어요.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때 문제의식을 지금 담으셨나 보다.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오 뭐 이렇게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곧 폐교될 학교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니까 달라지고 17명까지 떨어졌던 학교가 지금 43명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감 티오도 다시 한 명 더 생기고 그다음에 보건교사도 다시 배치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제 만족도 높아가고 그다음에 다른 경북 관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학교를 이제 변모를 시켜놨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업에 있는 분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재들을 뽑아서 지역에 데려오면 자꾸 어느 순간 떠나더라.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대다수의 엄마 아빠라고 불릴 만한 그 직원들이 어느 시점에 되면 아이들의 교육을 이 지역에서 시켜도 되나라는 것 그렇죠. 때문에 예. 수도권으로 떠나는 걸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공통된 고민이 있어서 지역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게 하려면 일단 좋은 일자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좋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이 점을 하는 것도 결국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작은 학교라고 무조건 폐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투자해서 더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필수죠. 좋은 학교가 필수고 지금도 이제 도교육청에서 15명 이하 학교는 이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폐교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전처럼 이제 강제 폐교는 시키지 않지만은 그래서 지금 교육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경북도의 예산이 한 12조 되는데 경북교육청 예산이 그 절반이 한 6조 정도 되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세 23조 천억 해주고서는 그 지방에 주는 교부세를 갖다 23조를 깎았잖아요. 그리고서 지방 그 교육교부금도 지금 이제 많이 깎아가지고 좀 빡빡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교육이 미래잖아요. 지역의 미래기도 네네. 하고 교육이 살아야 또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이게 이제 서로 아주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중점 과제라고 봅니다. 제가 제작진께 긴급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이 영상 만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만 진담 강의하는데 국정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교육 문제 좋은 사례를 좀 많이 보시고 지역 교육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균형 발전과 지역을 살리는 것인가 이런 거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이런 점에 공감해서 지역이 잘 살아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호두과자도 가져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장기수 소장님, 자 정말 재미있는 사례, 충청권에서도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했는데 와 마을도 성장하고 학교도 성장한다 마치 생물처럼요. 예.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충청남도의 세 개 학교 사례를 좀 소개할 건데요. 우리 조원희 대표님이 너무 멋지게 소개를 잘해 주셔서 우리 충청 우리 도민들한테 소개를 잘해야 칭찬받을 것 같아서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학교는 충남 아산에 있는 송아 마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성장했던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나름대로 고유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송악초등학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홍성에 있는 풀무 농업고등학교인데 네. 일반적으로 풀무학교라고 합니다. 네. 학교를 통해서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꾼 아주 유명한 해외까지 알려진 굉장히 그렇죠. 예, 뭐 그런 풀무학교 상주에서도 많이 보네요. 예, 아 그렇 경쟁률 셉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한산에서 부모들 참여를 통해서 학교를 좀 바꾼 사례,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세 가지 사례인데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마을이 원래는 인구 소멸 위기까지 예. 갔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박? 그러니까 좋은 사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과 20여 년 전에 학교 통폐합이 한국 사회에서 작은 학교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시기에 거산 초등학교라고 한 27명 정도 학교인데. 그 학교 살리기 운동을 지역 주민들이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이룬 성과는 지금 보면은 거산 초등학교는 원래 39명에서 한 120명, 3배가 늘었고요. 거의 바로 옆에 있는 송남 초등학교는 89명에서 250명. 그리고 더욱더 저희가 의미 있는 그 수치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 동네가 아산에서도 오지마을에 속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면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죠. 근데 20년 동안 3,300여 명에서 4,400명의 인구로 33%의 인구가 증가한 그런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그럼 이게 뭐 분명히 마을 성장과 학교가 깊은 연관이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이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그 마을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인구가 늘은 특이한 사례는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공장이나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늘어온 사례 말고 자연불학이 스스로 학교와 공동체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한 거의 유일무이한 동네가 충남 아산에 있는 송악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 송악동네 사람들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유채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역촌리 주민입니다. 2012년 정도에 남편이 지역에 내려올 일 이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었는데 학교를 막 찾았어요. 그때 아이가 광명에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는 학교를 좀 찾았을 때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첫 번째는 거산 초등학교를 찾았는데 거산 초등학교는 이제 TO가 없어서 들어가기 어려웠었고 그리고 찾았던 곳이 작은 학교로 송남 초등학교가 이렇게 학부모 밴드에 내용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공부만 하지 않는 학교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아 그럼 이 학교 보내야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왔었어요. 여기 송악에 집을 못 구해서 그러고는 학교를 아이를 보내면서 이제 학부모들을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나중에 봤더니 그 학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다 하시는 분들이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분들이 뭐 이렇게 지역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자신의 아이들만이 이제 잘 키우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동네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산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내 아이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들을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면서 아, 이 동네가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서 이제 송악면 주민으로 이렇게 동민에서
면민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고 지금 마을 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마을에서 지내는 것들을 재밌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말 삼거리에 살고 있는 권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들어온 지는 2013년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남들이 물어보면 되게 이사를 왜 왔냐고 물어봤을 때 딱히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부산에서 왔지만 그냥 경남 쪽에 땅을 못 구했어요. 땅값이 너무 비쌌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경찰인데 직장을 옮겨가는 게 타 지역이 좀 쉽지가 않아서 여기 TO가 한 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남편이랑 저는 어디 가는 거를 좋아해요. 떠나는 거 좋아하고 아마 여기서도 어느 날 없어지면 아마 그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딴 데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곳에 그냥 이곳이 우리를 불렀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지역을 정하고 학교를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학교에 오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저는 도시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회 부적응처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도 늘 얘기하는 게 누군가가 받아주더라고요. 네, 지역이 받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주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저도 이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그런 게 아니지 싶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미나게 살고 있고 지금은 어르신 돌봄을 재미나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2010년 정도에 들어왔죠. 예. 천안에 살다가 그 당시에 한참 전원주택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우리도 나중에 집을 짓고 살아보자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천안에서 이제 공동육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입한 게 이제 송악 쪽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놓고 나온다는 게 용기가 안 나서 몇 년을 미루고 미뤘었는데 큰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더 이상 미루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 빨리 가서 집을 짓자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잘 생각했다, 잘 왔다라고 느끼는 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와서 보니까 아까 앞서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의 어떤 이제 교육 분위기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그리고 앞서서 이 마을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뭐 NGO 단체에서 활동하셨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역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는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앞서서 와서 터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알던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같이 참여해서 일을 같이 도모하고 같이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 학교보다는 저와 저의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어울림 이런 것들이 더 좋아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다 나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입지 조건이 이제 시내권 활동 직장 이런 거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 굳이 도시로 나갈 필요가 없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을 승인받기 전에 처음 모여서 우리 같이 모여서 했던 그때 모토가 놀다 죽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이사장님이 네. 네. 우리 놀다 죽자 하면서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우리 이번 봄에는 뭘 하고 놀까? 이러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놀장이라고 하는 숙제도 만들고 그렇죠. 혼밥 하자고 해가지고 또 우리 밥집도 했잖아요. 밥집도 네. 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놀고 차 마시면서 놀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을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놀면서 네, 저희가 송악마을이라고 얘기하면 송악마을 교육공동체 얘기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교육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인지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라고 둘러보니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마을 어르신에 대한 돌봄 활동들을 시작했어요. 여기 우리 두 분이 저희 돌봄 같이 하고 있는 정말 활동가이시자 뭐 이사님이시자 뭐 이렇게
뭐 담당자이시기다 이렇게 있으신데 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돌봄 우리 마을 돌봄을 자랑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지금 안 계신데 저희 위원 우리는 분과별로 돼 있거든요 조합이. 그래서 위원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을 함께 돌봄이라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10분이 되었다 이제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 홍찬수 위원장님께서 일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같이 이끌어 고치고 계신데요. 그분의 열정을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지금 밭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계실 거예요. 남편분이 이제 큰 안복규 사장님이라고 아시죠? 농사 짓는 분. 네. 예, 그 아내분이신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이끌어주고 또 하니까는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봄을 항상 하고 있지만 돌봄 이전에 우리의 서로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안에서 돌봄이 되지 않고 나갔을 때 어르신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움을 더 확장하고 또 이제 키워나가서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을 배웠을 때 서로가 같은 생각과 같은 또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또 우리 구미영 선생님께서는 심리 전문이셔요. 그래서 심리 전문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같이 해야죠. 이러면은 뭐라 하셨게요? 아유, 난 아직 멀었어. 나는 우리 그냥 젊은 엄마들 같이 이제 그 엄마들하고 이제 심리 같이 하고 싶어. 그래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나 반전은 1년도 못 갔지요. 어느 날 슬그머니 들어오셨어요,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셨지요. 그러나 엄마 아빠 계시지요. 예, 연세 드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에 하나하나 내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같이 하셔서 지금은 정말로 돌봄의 강사님으로도 하고 어려운 분들 상담도 이제 전문으로 해주시고 사각지대 어르신들 우울증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선생님? 제가 또 미끼였나요? 그러게요. 나한테 이렇게 미끼를 항상 던져요. 함께 놀자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삶을 자기가 돌보고 자기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을 해서 그 충전된 힘으로 다른 일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다 죽자라는 모토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잘 돌보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공간도 여기 공간이 다 놀장, 놀다 가게, 예, 놀다 카페 다 놀자가 들어가거든요. 이 공간 공간 하나 역에서 하는 행위 하나하나는 결국 우리 마을 안에 있는 주민들의 자기 돌봄의 어떤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송악은 어깨동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릴 때 그림 속에서 이렇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일반은 아니었는데 그림 전시에서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깨동무는 아니지만 강강수월래나 뭐 이런 걸 형상한 그림들을 봤을 때 참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교회 갔을 때 물어봤을 때 저는 어깨동무라는 게 이미지로 다가왔는데 그게 우리 돌봄 어르신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친구라고. 예. 그 어깨동무는 정말로 내가 몸을 낮추면 아이하고도 하고 내가 또 키 큰 사람을 또 낮춰주면 나도 또 같이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깨동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암만 생각해도 그냥 마을인 것 같아요. 나에게 송악은 마을.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마을 만들기 활동도 또 많이 하고 새롭게 어떻게 뭔가 마을을 만들었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저 마을이라는 것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좋음,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 모든 것들이 포괄된 것들이 송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뭐 삼태이자 마을인 곳이 송악 뭐 내가 죽을 곳이기도 하고 그냥 그 마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게요. 그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마을은 그냥 살림살이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냥 여기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도 있고 일도 있고 만남도 있고 거기에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울 수 있는 이제 어떤 경사애사 이런 것들 딱 보면 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또 울 수도 있고 그치? 그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살림살이
살림살이 편해지셨어요. 아이고, 그러게. 참. 이동네 식당이 이렇게 유명하다는데 무슨 네. 뜻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백종원 선생님 같은 네. 요리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네.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그 2001년에 초등학교 살리기, 마을 살리기를 진행하면서 한 2010년, 한 10여 년 지나면서 주민 자치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송악 동네 사람들이 하는 협동조합이죠. 네네. 2010년 협동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축제 지금도 연사회 하고 있고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행복한 동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다양한 실제로 뭐 연극도 하시고 네. 예술제도 네. 하시고 로컬 식당도 있고 이렇게 온실 밥상이라고 로컬 식당도 운영하시고 실제로 경제, 문화, 교육을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컬 식당입니다. 그러면 장기재 소장님만 그쪽 가보시는 게 아니라 저랑 조원희 대표님 먼저 한번 이쪽 공부하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만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역과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 마치 사실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막 학교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학교를 통해서 어른들이 어쩌면 더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정말 정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하는데 전 상주에만 좋은 곳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충청도에도 좋은 곳이 많네요. 실제로 이 송악 동네 분들이 그런 네. 말을 저희가 농담으로 해요. 처음에는 학교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가시더니 네. 이제는 니네가 신났네. 어른들이 신났다. 예, 그래서 심지어 우정공이라고 동네 연극단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우정공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연극을 할 수 있을까를 줄여서 우정곡인데요. 매년 마을 축제 때 네. 연사회 마을 축제 우리 아이들 그 마을 예술제 때 실제 연극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청소년 밴드, 뭐 어른 밴드, 그리고 마을 인생학교 뭐 다양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송악 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주고 있는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명리학도 다루고 예, 한다라고 예, 하는데 예, 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상주 농업계의 정성이자 제임스디로 불리신 분이 가서 특별 출연 뭐 엑스트라라도 예.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송악학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곳이 또 있죠. 바로 풀무학교입니다. 이곳은 조원희 대표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풀무학교가 여러 가지 농업계에도 의미가 있는 학교라고 하죠. 홍성 자체가 우리 그 농업, 생협,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업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네. 이제 홍성 홍동 장곡 지역은 많이 가던 곳이고 네. 이제 뭐 견학도 가고 또 교류도 많이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주에서도 그 풀무학교에 많이 보냅니다. 특히 이제 내서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풀무학교로 많이 진학을 했죠.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 좋은 학교길래 이렇게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도 자랑을 그러니까 할까요? 정식 명칭은 저희가 풀무농업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풀무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해 있고요. 1958년에 이창갑, 주홍로라는 두 분이 설립을 하셨습니다. 교훈이 특이합니다. 더불어 사는 평민. 뭐 정당 여기서 혹시 차용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58년에 더불어 사는 평민이라는 주제로 우리 민족학교인 오산학교 출신인 이창갑 선생님 감류 선교를 하셨던 주홍로 선생님이 창립을 하신 농업학교입니다. 왜 우리가 어리 담겨있다 이런 표현 쓰죠? 그 예, 단어가 예. 정말 생각나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학교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풀무고등학교는 아까 우리 조원희 대표가 상주에서도 보낸다고 했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3대 1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중학교 관련된 그 수행평가가 50%, 그리고 특이한 것은 현장에서 글씨기 30%. 그리고 20%는 면접. 학부모 면접. 네, 그리고 학부모 면접은 필수입니다. 학부모 면접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 학습과 노동을 함께하는 학교로 해서 실제로 20, 30%가 농업, 뭐 축사, 논해. 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농사를 져서 급식에 농산물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급자족 학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인기 있거나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 뭐 과학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학교 좋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풀무 농업 고등학교는 이 정도로 공을 들여야 입학할 수 있을 정도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는 그럼, 거잖아요. 예. 졸업생을 졸업생이라고 안 부르고 이런 명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졸업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해서 창업식이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네. 명칭으로 하고 창업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대부분 아이들이 뭐 졸업 논문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졸업 논문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3년 내내 아이들이 토론하고 현장에 느꼈던 것들을 졸업 논문을 통해서 창업식 때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풀무학교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통해서 지역과 세상을 바꾼, 대한민국을 바꾼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었고요. 1975년에 유기농업을 시작을 했고 네네. 그리고 마을 소식지를 통해서 동네 소식지,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 언론인 홍성신문을 창간하는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풀무학교를 근간으로 풀무 생협, 풀무 신협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심지어 지역 신문이 어우러져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홍성 지역 자체가 풀무 학교를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와 언론과 이런 게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언론 얘기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을, 처음엔 학교 교지죠. 풀무 학교의 교지를 만들고 그 교지를 넘어서 지역 소식지를, 동네 소식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홍성의 지역신문을 만들자 해서 1988년도에 창간이 됐고요. 그전에 마을 소식지가 87년도, 86년, 85년에 폐간된 오히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 데 해서 동네신문이 폐간, 국가로부터 폐간을 당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다시 홍성신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스스로 충북의 옥천신문이라든지 다른 지역신문과 더불어서 스스로 자생해서 독자들의 월 구독료를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풀무학교 조합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엔 한 18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풀무 신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신청구 1969년도까지 만들어진 걸 알고 있는데 45명이 출자금 다 모은 게 4,500원.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웃어서. 네. 제가 이게 적어서 웃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단한 것도 처음에는 그렇죠. 네, 소규모로 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제가 정확히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4,300명 정도고요. 대단합니다. 400억 정도의 자산 규모고 사실은 마을 신용협동조합의 거의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인 사례입니다. 최초, 네. 그래서 풀무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 최초인 게 굉장히 많죠. 또 제안 믿는 얘기는 알고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리농법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오리농법이 만들어진 곳이 이 홍성 풀무학교입니다. 아, 그리고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봉화마을 가서 이 동네 이장님이, 주영로 이장 선생님이 가서 가르쳐드렸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님의 농업 선생님이 그렇죠. 오리농법 선생님이죠. 오리농법 선생님이시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친환경 뭐 생협 뭐 예를 들자면은 심지어는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회사인 풀무원도 이 풀무 생협과 일정 정도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소극에 출연하고 계시는 네 분의 전문가와 제작진들하고 이제 간단한 티타임을 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호두과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지소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철학을 공유하느냐가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협동조합 얘기하셨는데 강원권에서 오신 또 교수님 한 분은 협동조합도 전문가시죠. 청와대에서 일하셨고 또 한 분은 지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안보라든가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방법 전문가시고 또 우리 조원희 대표님은 지역 소멸 문제의 전문가이시면서 동시에 농업의 전문가시고 또 우리 장기 수장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이 어떻게 성장하냐 계속 연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문제도 짚지만
실제로 대안이 될 만한 사례를 짚어볼 수 있다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원희 대표님, 사실 이 농업고등학교가 이렇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도시에서만 지냈던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성화 학교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철학이 담기면은 맞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에는 보면은 반드시 훌륭한 리더 또는 리더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원주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산 송악도 제가 조금 아는 지역인데 제가 존경하는 형님도 이제 그 송악을 변화시키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 정성과 그 다음에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와 리더 그룹들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공동체 문제, 경제, 일자리, 그다음에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농업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게 또 이제 지역 소멸을 극복한다는 게 복합적으로 아주 그 창의적 노력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왜 학교와 학원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설명해주면 그거 학원 가서 다시 볼게요를 하고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 가서는 혼나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학교는 철학을 담은 인재를 키워낸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해 주신 학교들이 그런 철학을 학생들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슬라이드 장면을 보시면 저절로 즐거워질 것 같은데 야 이거 영화에서는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서천의 한산초등학교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합니다. 장기 선생님, 뭐 화면에서 막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아이들 뭐 초상권 이런 문제 때문에 음악과 영상을 좀 볼 수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한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오케스트라입니다. 단원인 거죠. 네. 그래서 1, 2학년은 우리 바이올린을 배우고 3학년부터서는 이제 첼로, 뭐 클라리넷, 트럼펫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우리 한산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한 학기 이상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한산이라는 좋은 동네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모범 사례입니다. 예, 제가 이런 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와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게 뭐 정확한 어떤 전문가의 견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약간 농담과 진담이 네. 섞인 얘기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산층이라 하면은 아파트가 몇십 평대 이상이고 차는 어느 급이고 자산 얼마 정도고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신대요. 유럽에서 중산층 하면은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룰 줄 아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와 인문학적인 소양을 그런 거 다 그렇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저 악기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들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혁신학교가 지역별로 좀 이름을 좀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충청도는 행복공감학교라고 얘기하는데 행복공감학교. 혁신학교로 좀 지정이 되면서 학습의 어떤 학교 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과 더불어서 우리 한산초등학교의 특징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교를 활성화시킨 사례예요. 아, 네네. 예를 들면 작은 학교들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프로그램을 학교 아무리 특별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예를 들면 아버지들은 체육활동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배드민턴 교실, 축구 교실, 아버지 학교 농장. 아, 그리고 어머니들은 네네. 재능기부를 통해서 독서교실, 글쓰기 교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참여를 통해서 직접 학교의 운영을 다양화했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왜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그렇죠. 같이 키우는 예, 예.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서 실제로, 예. 실제로 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목공실, 그렇죠. 예. 무한 상상실, 예. 뭐 운동장 이런 곳을 이제 어른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하고 공동 돌봄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렇다면 굳이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바빠서 갈 데 없으니까 학원 가 있어 이런 뭐 이른바 학원 뺑뺑이는
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한 게 한산초등학교 사례인데요. 말씀을 정규교육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특히 시골의 작은 학교 아이들이 마땅히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네. 뭐 서울 아이들이나 도심 아이들은 뺑뺑이를 한다지만은 중형군 시골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산초등학교는 온종일 돌봄을 온종일 돌봄과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 끝난 이후에 제공하고 있고요.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집 앞까지 바로 차량 지원까지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니고 싶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나군중학교는 택시로 등하교를 시켜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이제 개별적으로 택시를 하는 게 이제 좀 싸게 친다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수도권에 살지 말고 충청도나 경상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조 대표님 근데 이 마을 하나가 정말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인데 뭐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지방 교부세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재정 여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늘어난 그 재정을 교육에다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지역이 이제 많이 바뀔 수 있겠다. 또 그다음에 학교가 좋아지면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건 지금 이제 학교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또 미래 인재는 또 창의적인 인재들이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학원 셔틀 돌려봐야 미래에 요구되는 그런 아이들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제 경험을 그냥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강원도 정선 출신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문화원이랑 학교랑 아마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산골 시인학교라는 독특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 이제 약수터를 끼고 있는 동면이란 곳에 가서 뭐 2박 3일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현직에 있는 시인들이 와서 시를 강의하고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래도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된 이면에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시인분들이 와서 글을 잘 쓴다, 잘 쓴다라고 칭찬해주는 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그 2박 3일 동안 시라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고 나도 시를 써볼 수 있구나라는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제 평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골 시인학교라는 곳을 제가 경험했던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한 추억인데 지금 상주의 사례, 또 경상도 곳곳의 학교 내 사례, 또 말씀해 주신 충청권의 한산초등학교라든가 풀무농업고등학교 사례를 들으면서 어른이 돼서도 너무 즐거운 추억이 되어 있고 이분들의 인생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힘이 바로 보여주고 중요한 것은 지역 소멸에도 너무나 큰 이걸 막을 수 있는 활력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산초등학교를 보다 보니까 돌봄을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지역에 가면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가정이 아니라 약간 뭐 엄마 혼자 있거나 근데 엄마가 또 왜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방치된 경우도 있고 또 제가 가보니까 지역에 의외로 편부 편모 가정도 있지만 할머니 혼자 아이들을 돌보거나 할아버지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도 이런 가정의 학생들도 그럼 저 학교에 다니면 돌봄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그 정규 교육 이후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한국 사회 모두가 가진 안쪽 그 굉장히 과제입니다. 그 아산의 송학도 그렇고 한산의 한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온종일 돌봄의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고 있고 그것을 마을의 학교의 현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산초등학교는 좋은 그 하나의 또 모범 사례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한산 느티나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나 부분을 안정적으로 그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방과후 교실은 3기술학교라고 청년 사회적 기업한테
방과후 교실을 아예 맡겨버려서 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년들도 일정 예. 부분에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가 있고 예. 지역에도 기여를 하고 예. 또 부모님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청년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예. 거네요. 그래서 사실 더더운 사례는 이 삼기술학교가 청년 자립 공동체인데요. 이 친구들이 말씀해서 안정적으로 위탁을 받으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청년 60여 명이 한산마을에 정착을 했고요. 15개 팀이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의 빈집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20개의 빈집을 재생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카페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서광장 여관이라는 오래된 여관을 한산 모텔로. 너무 재밌습니다. 예, 한산이 뭐가 유명하냐면요. 한산 모시, 모시. 한산 소곡주. 네, 소곡주. 이런 장인과 명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역사 문화 유적들을 젊은이의 아이템으로 실제로 행안부 청년 자립 공동체 사업을 따내서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청년들한테 한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청년들과 함께 진행도 했었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주로 이제 청년들이 예, 많이 그러니까 예. 학교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정 정도 일자리와 아이템을 제공하고 국가의 지원으로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이 한산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네. 주변의 학교들도 이런 비슷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모범들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두 분께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 뭐 농업 경험하면 좋죠. 뭐 악기 배우면 좋죠. 근데 입시 전쟁인 현실인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 보내면 학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하는 면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진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22살인데요. 네네. 사실은 풀무 농업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중 1대까지는 가겠다고 그랬고 네네. 제가 아빠 면접은 자신 있다. 네. 네 면접만 잘 봐라. 네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친구도 있고 거리가 멀으니까 네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내진 못했지만은 네네. 제가 이런 질문을 거기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한테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쟁력을 더 키우려고 이런 데 보내는 거야. 그렇군요. 너 이런 사람이 왜 미래 사회를 못 봐? 아우 너무. 내가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정말로 여기 다니는 아이들이 더 무한한 경쟁력이 있을 거야. 창의력을 통해서. 그렇네요. 예, 그래서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쓱하셨겠습니다. 네, 제가 머쓱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듣고 보니까 예. 그런 말씀이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현희 대표님 어떠세요? 이런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 은퇴를 하고 나면 여가를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평생 배우고 평생 일하고 평생 노는 그런 사회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평생 교육에 대한 것도 이제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네. 어릴 때 행복해야 나중에 커서도 행복해요. 그래서 학교를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그 학교 공간이 주는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행복한 이 보람 이런 걸 느끼게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장기수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학교나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학교들도 다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체감이 되어야 공부 잘하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은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영어 수학 잘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할 거냐 그런 사회 아니잖아요. 얼마나 창의적인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도시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삶의 가치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똑같이 가져도 느끼는 만족도가 다를 수 있고 또 이 직업을 왜 가졌느냐에 대한 소명의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제 주변에 보면 한 기업에 들어가서 또는 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일하시다가 은퇴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여쭤봤거든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셨어요 했더니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배웠다. 공부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으라 공부하고 어르신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연애도 대학 가서 하고 뭐 방학도 대학 가서 대학만 했단가.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갔더니 군대 갔다 오시고 남자분은 네.
군대 갔다 오니까 다 이제 나이가 들고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 공부하고 하다가 또 취직은 빨리 됐고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하고 가장이 되고 왔는데 내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자녀들은 대안학교를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교 자랑을 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말을 행복하다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행복 공감 학교 말 그대로 행복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소국에서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봤었거든요. 뭐 의료 양극화 문제도 짚어봤었고 얼마 전에는 에너지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른 지역도 짚어봤고 또 지역의 어떤 오래된 역사를 담은 문화시설들이 또 지역 내부의 갈등과 서로 다른 이견 있는 상황에서 철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역을 돌아보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빛나고 아름다운 사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녔던 충청권과 경상권에 이렇게 어른과 어린이와 마을이 같이 성장하는 학교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원희 대표님 이번에 아마 사례 취재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우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자녀 세 분은 그 혜택은 못 누리셨었네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혜택을 조금은 누리셨죠. 그러니까 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10살 때 부모님 떨어져서 서울에 유학한 케이스거든요. 그랬다 대학을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고 있는 케이스인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절대로 안 떼놓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키우고 지금까지 사교육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좋아하시는가요? 대표님께서 혹시 원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학원 안 보내줬다고? 뭐 갈래? 그러면 아이들이 안 간다 그러지. 땡큐죠. 땡큐. 어쨌든 두 분이 오늘 말씀하실 때 사실 지역에 우리가 어떤 현안 예를 들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라든가 혁신도시를 잘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얘기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이 표정이 어두우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학교 얘기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저도 무엇보다도 저렇게 학생들이 즐거운 기운이 묻어나는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장기수 대표님도 이번 아이템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좀 많이 긴장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꼼꼼하게 자세하게 더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은데 송악마을이나 이런 할 때 아까 막 말도 꼬이고 했던 이유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그러니까, 거죠? 예, 그래서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충남 공주의 이제 대표적인 시인이 나태주 시인이 계세요. 그분 시 중에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라는 시가 있는데 저도 예를 들면 홍동이 저희 제가 사는 곳 옆동 제 고향이거든요. 네네, 홍성이. 그리고 송악은 제 옆 동네예요. 근데 막연히 어렴풋이 알았었는데 이번에 꼼꼼히 자세히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송악마을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학교 살리기 운동할 때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저도 이사 가고 싶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동네를 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자세히 보고 꼼꼼히 보니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희망도 있고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열린공감TV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 전하고 꼼꼼하게 자랑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 우리 동네의 장점을 더 많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장기 소장님이 오래 출연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려서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역에 자랑할 게 많다라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일일까요? 참고로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조금만 읽어드리면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가 아니고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를 바로 지역의 학교들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시만 보면 우리 장기수 소장님이 딱 겹치고 아마 충청의 이 아름다운 학교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원희 대표님께서는 뭐 워낙 농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소식 깜짝 놀란 게 그냥 농업
농업이 그냥 농업이 아니구나. 네. 풀무 농업학교 두 분 얘기하실 때 보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환경과 기후와 그럼, 예. 철학이 맞물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아가서는 우리 식탁과 연결된 문제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취재 또 두 분 대화 나누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번에 이제 교육 지역의 이제 교육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같이 이제 참여하고 그다음에 고민해 왔던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교육 때문에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절입니다. 미래형 인재는 지역에서 만들어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형 인재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시를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도 오 지역에 저렇게 좋은 학교가 있어? 우리 한번 이사 가볼까? 이런 생각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저희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그동안 짚어봤습니다. 인구 소멸 문제를 비롯해서 의료 양극화 문제 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권의 문제 문화시설이 철거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을 짚어봤지만요. 사실 나태주 시인님의 시처럼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매력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열린공감TV를 통해서 만드는 저희 지소극이 정말 유튜브 생태계에서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반짝반짝 빛나는 참 보기 드문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진행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출연진과 제작진들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유튜브에서도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좋대과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요. 욕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제작진 분들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취재할 것 같습니다. 장희수 대표님, 주변에 이 프로그램 많이 홍보하고 계신가요? 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지인들한테 이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충전을 많이 알리고 대한민국 좀 지역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지인들도 모니터링도 많이 해줬습니다. 실제로 의료 양극화 문제는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 호두 과자 좀 사가지 그거 뭐 그렇게 그런 얘기도 듣고 다음에는 막 수신 메론 이런 거 사가라고 그러고 오이 사가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오이. 경천 이제 저희 지역이 오이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반응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신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소극 프로젝트 자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학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치 만화 속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마을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의 이야기 그리고 해남 강진 영암군의 강해영 프로젝트 마치 영화 제목 같죠? 강해영 프로젝트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경상권과 충청권에 너무 아름다운 소식 담아주신 조원희 대표님, 장기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